한 주의 시작인 오늘 출근길 황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오늘 새벽부터 곳곳에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충남 서부에는 황사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새벽 한때 서울은 미세먼지 618마이크로그램, 천안은 55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평소보다 10배 높은 먼지 농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에는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붑니다. 현재 영동과 경북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순간풍속 시속 70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날아가지 않도록 사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그쳤지만 강원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는데요. 출근길 차간 거리 충분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낮 기온입니다. 오늘 대구와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15도, 인천은 13도에 그치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15도 안팎을 보이겠고, 여주와 이천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는 16도를 밑돌겠습니다. 주 후반부 전국에 또한 차례의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